자, 그러면요, 제가 엊그저께부터 견적표를 보고 나서 신기한 게 생겼더라고요. 인테리어 컴퓨텍스 이후에 이제 AMD의 발표에 쫄았나 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i7 9700K가 하도 안 팔리니깐요. 그러니까 9900K는 그래, 그 가격 게그 성능이면 그래 살 거를 고려는 하겠지만 9700K는 솔직히 너무 비쌌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내장 그래픽 성능을 뺀 9700KF가 있긴 있어요. 근데 9700KF하고 9900KF는 이제 발열을 조금 뭐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끔은 KF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KF도 잘안 나간다 이거야. 그래서였는지 이제 9700에서 K 기능을 뺀 이제는 오버클럭 기능도 뺐어. 9700F. 9700F가 나왔어요. 그리고 9700F에요. 놀랍게도 기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700K하고 9700KF는 기본 부스트가, 기본 코어 클럭 속도가 3.6GHz인데, 9700F는 3GHz에요. 9700F는 3GHz고요. 뭐시냐. 그 다음에, 9400 F가 2.9GHz죠. 그리고 9600KF가 3.7GHz고. 그래서 순정 부스트 상태는 사실 i5가 조금 더 좋은데, 근데 i7 9700F가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해서 쓰고 싶으면 차라리 9600KF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다른 견적은 다 똑같이 맞춰놓고, 다른 견적은 다똑 거의 다 비슷하게 한번 맞춰놓고서 한번 CPU하고 메인보드만 한번 교체해보는 걸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9900은 빼야 되겠다. 왜냐면, 그래픽 카드를 비슷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9900 시리즈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견적은 6월 6일 새벽 시간대 가격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CPU 메인보드를 제외하고 다른 견적들을 한번 그냥 통일을 해볼게요. 일단은 램은 그냥 똑같이 삼성 8기가 2개 16기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삼성의 DDR4 삼성 DDR4 기준으로 8기가 2개 16기가 일단 맞춰놓고 SSD는 사실 그래 i7급의 게이밍 CPU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SSD가 250기가 수준으로는 안 맞을 거예요. SSD가 250기가 정도로 안 맞을 거고 대용량의 그런 고성능 게임들을 많이 깔 거란 말이죠. 그래서 970 에보 플러스 500기가로 통일을 할 거고, 그리고 보통 이 정도급의 게이밍 성능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동영상 편집은 안 하더라도 게임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할 정도의 취미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시게이트 4TB 그냥 꽂아 놓을게요. 그냥 견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아마 SSD는 필요 없으면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그 내가 쓰는 케이스로 통일을 할 거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파노라마 윈도우 블랙이 있고 파노라마 윈도우가 있네? 그러면요. 이거 윈도우 블랙 아니고 그냥 윈도우를 한번 통일해 볼게요. 이거는 윈도우 블랙이 아니고 그냥 윈도우여가지고 그아 이거 그거구나. 가격은 똑같네. 가격은 똑같은데 그 이제 위에다가 그뭘 물품을 얹을 수 있는 그 그게 그 추가되어 있는 것 정도라서. 네. 그러면 이거 말고 그냥 윈도우 블랙 할게요. 사실 그 타이탄 글래스 화이트 그게 좀더그더 좋은 뭐냐 평가를 받는 타이탄 글래스 그게 뭐 좋은 더 평가를 받는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은 그냥 그 파노라마 윈도우. 아, EX270에서 FX 470으로 올릴게요. 이거 케이스 다시 판매 들어가고 있어. 그좀더 좋은 케이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워는 일단은 똑같이 시소닉 파워는 똑같이 시소닉의 그 골드 효율에 파워는 650으로 할게요. 650으로 골드 효율로 통일하고. 그래서, 그리고, 뭐냐. i5 9600 시리즈가, 9600K 시리즈가 기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9700K를 굳이 공랭을 쓰고 싶으면 보통 녹투아 쓰잖아요. 그래서 녹투아 농협 쿨러로 통일을 할게요. 농협 쿨러로 통일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쿨러 쓰고 싶으면 순행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가 견적이 66만원대예요. 자, 근데요. 자, 일단은 메인보드를요. 자, i5 9400F 기준으로 할 때, 메인보드 회사는 MSI로 통일을 할 거고, 일단은 오버클럭을 안할 거의 기준이에요. B360. B360에서, 제일 좋은 게 게이밍 프로 카본이죠. 이거를 넣고, 자, 일단은 오버클럭 안 하는 거 기준이에요. 굳이 i5 9600K를 오버클럭을 안할 거다 하면 이 9600K가 있는데 9600KF도 있어요. 근데 9600KF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아직 안 넣었는데 그래픽 카드는 RTX 2060으로 일단 통일을 해볼게요. 대신에 2060 중에서 좋은 등급으로 통일할게요. 왜냐면 i7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i7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게이밍 Z 트윈 프로죠. 이걸로 통일을 시키고 갈게요. 이게 9600K의 B360 보드, 오버클럭 안 하는 기준으로, RTX 2060 고급형 넣고, 이게 견적이
59만 6천원대예요. 사실상 160만원대 견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9600K CPU가 30만원대예요. 근데 만약에 9700F를요 오버클럭 안할 거다. 그러면 9700F 꽂아도 되잖아요. 9700F가 47만원대거든요. 이게 176만원대 견적이에요. 자, 9600K에다 B360 메인보드 꽂았을 때보다 16만원이 비싸요. 그러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9400F에서 최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RTX 2060이죠. 그렇게 맞추면 i5 9600K보다 10만원 정도가 싸요. 9600K보다 9400F 견적이 10만원 정도가 싸요. 물론 9600K 오버클럭 안 할 때의 견적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9600K 오버클럭 안 하는 견적이 제가 160만원대라고 했어요. 근데 오버클럭을 하고 싶어.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그 B360을 가면 안되고 오버클럭을 하려면 G390을 가야 돼요. G390으로 바꿔서, 근데 이제 G390에서 굳이 아주 최고급 뭐 에이스나 갓나이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에이스나 갓나이크를 쓸 필요는 없고 그 게이밍 프로 카본까지 갈 필요는 없고 i5면 게이밍 엣지나 게이밍 플러스 정도를 가도 충분해요. 게이밍 플러스가 제일 싼 등급이라서. 그래서 이게 9600K에서 B360보드를 G390 제일 싼 걸로 바꿨을 때가 한 5만원 정도가 더 비싸져요. 5만원 내지 6만원이 비싸요. 6만원 비싸네. 165만 5800원, 165만 6천원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한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요.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오버클럭 안 되는 i7-9700F잖아요. 그래서 그 B360 게이밍 프로 카본에다가 이제 i7-9700K가 9700F가 9700F 견적이 176만원대라고 했어요. 자, 176만원대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9700K, 9700K까지만 해도 지금 메인보드를 안 꽂았는데도 168만원대요. 잠깐만, 내가 얼마라고 했지? 9700F에다가 9700F 그리고 뭐냐 B360에 그 게이밍 프로 카본이, 잠깐만, 여기가 176만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CPU를 9700K를 꽂는 순간, 9700K를 꽂는 순간 여기서 이미 168만원이 되어버려요. 176만원대라고 했는데. 자, 메인보드를 끼면 G390 게이밍 플러스면 충분해요. 아니, 나 게이밍 플러스로는 좀 약간 i7은 좀 무리가 있으려나? 그럼 게이밍 플러스 정도는 안되고 게이밍 프로 카본. 이미 지금 199만원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오버클럭 되는 메모리잖아요. 그러면 시금치를 쓸 순 없잖아, 인텔 거에. 그래서
뭐냐. 그, 21,300, 이거 램 말, 2600, 2666MHz 메모리 말고, 그, 램을 한 3200MHz까지는 땡겨서 써도 돼요. 거기까진 땡겨서 써도 돼. 그래서, 램을 그걸로 바꿨어요. 그, 뭐냐, 실버 골드는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컬러 방열판 있는 거 있죠? 그, XMP 되는 걸로? XMP 되는 거를 꽂았어요. 200만원 그냥 넘어요. 그래가지고, 자, 211만, 천원대예요. 211만원대인데, 자, 다시 한번 비교해볼게요. 211만, 1만원대 체크해놓으시고, 211, 211. 211만원대로 체크를 해놓고, 그, 211만원대라 그랬죠. 211만원대에서, 211만원대. 좀 애매하다. 그, 211만원대인데, 9700F를 꽂는 순간, 와, 35만원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 i7 9700F하고 i7 9700K 견적을 짰는데, 대충 권장 견적이 35만원 차가 나요. 권장 견적이에요. 권장 견적. 왜 35만원 차이가 났냐면요. 제가 다른 거는 안 건드렸어요. 그래픽 카드도 똑같은 거 RTX 2060으로 넣어놨어요. 왜 35만원 정도의 견적이 차이가 나냐면, 일단 CPU에서 5만원 내지 6만원 차이가 나요. CPU하고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메인보드가요. 메인보드가 그 B360 제일 비싼 급하고 G390에 약간 적당한 메인보드를 견적을 넣었을 때한 17만원 차이가 나요. 메인보드 그리고 램도 어차피 G390이면 그 9700K는 오버클럭을 해서 쓰는 걸 권장을 하니까, 그러면 램도 XMP 되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램에서도 견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 35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9700F하고 9700K 시리즈하고의 그 권장 견적이. 왜냐면 9700F는 제가 굳이 B360 중에서 그냥 고급으로 넣고, 램을 그냥 시급치를 넣었어요. XMP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뭐, 그렇게 35만원 정도대에 그 가격 차이가 난다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9700F의 견적은요, 딱 추천하고 싶은 사람대가 딱 그거네요. 9700F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200만원 미만으로 견적을 맞추고 싶어. 아니, 200만원대로 견적을 맞추고 싶은데, 그전까지 i7이 너무 비쌌어. i7이 너무 비쌌는데, 그러니까 그 6코어 지원 게임으로는 조금 버거워. 근데 한번 i7급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 아예 진짜 나는 게이밍인데 돈을 한 200만원까지는 써보고 싶어. 그런데 9700K 시리즈가 견적이 너무 비싸서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견적 같네요. 어차피 오버클럭 안 되는 CPU니까 굳이 G390 메인보드를 꽂을 필요가 없고 B360 꽂고, 그리고 그 RTX 2060을 꽂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뭐냐
HDD를 제가 지금 12만원 견적을 넣어놔서 그러는데요. 쿨러는 녹토화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그래 2070으로 올리고 싶어. 그 2070으로 올려볼게요. 2070 벤투스 꽂으면 이게 HDD를 넣고 한 그 200만원대가 되고, 이거를 트림 프로저로 올려도 그래도 딱 200만원 선에서 끝나요. 200만원 선에서 끝나고, 근데 만약에 HDD를 안 넣고 RTX 2080을 넣으면요, RTX 2080 벤투스 넣으면 딱 200만원대예요. 그러니까 9700F에다가 B360 보드에 시금치 램에다가 그냥 970 에버 플러스 딱 500기가까지만 넣고, 그리고 그 녹토화 농협 쿨러 넣고 RTX 2080 벤투스 넣으면 딱 그게 200만원대 초반이에요. 견적이. i7 프로세서에 RTX 2080을 넣고 딱 200만원 커트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견적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9700F의 그 견적의 느낌은 그거예요. 한 그냥 그 가격 놀이하는 거지. 저 기름기 좀 잠깐 닦느라 콧등에. 그 딱 200만원 선의 견적을 맞출 수 있다는 거야. RTX 2080에다 9700F를 넣고 200만원대 견적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이거 맞추시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달에 그 AMD에서 라이젠 3세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엊그저께 막 그 뭐냐 가격 대비의 견적을 제가 쭉 한번 견적을 재썼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한번 그 9600K일 때하고 그 9700F일 때하고 9700K일 때의 견적만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가격 대비 견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 i7 9세대로 견적을 맞추고 그래픽카드 RTX 2080을 꽂은데 한번 200만원 선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한번 제가 한번 이 견적 한번 딱 그 추천할 만한 견적? 인텔을 굳이 쓰고 싶은 사람한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라이젠 3700X가 9700K를 시네벤치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시네벤치에서 이겼다고 했지 게이밍 성능에서 이겼다고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9700K나 9700F에 비해서요. 9700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 라이젠 3700X가 작업에서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작업용을 쓰는데 굳이 나는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어도비 시리즈 계열의 프로세서를 쓰고 싶은 분들은요, 그 i7 9세대 말고요, i7 8세대 가세요. i7 8700K가 9700F가 47만원이고 그리고 8700K가 여기엔 안 보이는데 일단은 한번 9700F하고 그 8700K하고 아, 8700K가 지금 판매가 안 되네요. 그럼 8700으로 가야 돼. 그러면요,
9700F에 비해서 8700이 5만원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나는 i7 9세대가 8코어 8스레드인데 i7 8세대가 6코어 12스레드죠. 그래서 9세대에 비해서 8세대가 작업적인 면에서는 훌륭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어차피 9700F나 8700이나 오버클럭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대로 B360 메인보드 가고 그러면요. 5만원 정도 선은 아낄 수 있어요. RTX 2080까지 꽂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견적 200만원 선이 나와요. 그렇긴 한데 i7 8700에다가 RTX 2080을 꽂을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면요. RTX 2070까지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 물론은 RTX 2080 꽂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꽂으면 관종이지. 그럼 한 트윈 프로접근만 찍어도 200만원 미만을 찍을 수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i7-9700K에 비해서 굳이 내장 그래픽 어차피 안 쓸 건데 그리고 굳이 오버클럭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상대로는 그냥 괜찮은 견적이다 라고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냥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한번 i7-9세대를 오버클럭 안 하고 좀 적당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그냥 200만원 선으로 견적을 짤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보기 나눌게요.